सबैलाई चाहिँ म सिंह आज हामी परम प्रभुको वचन न्यायकर्ताको पुस्तक 16 अध्यायबाट हेर्न गइरहेका छौँ। आज शीर्षकमा रहेको छ सिमसोनले गाजाको मूल ढोका बोकेर लगेका बोकेर लगेका छिमजुको खतान त्यस्तो एक पद। एक दिन सिमसोन गाजामा गए र त्यहाँ तिनले एउटी बेसियाललाई देखे र रात बिताउनलाई त्यस कहाँ गए। हारुनन्한날은 삼손이 가사로 갔고 그곳에서 그가 한 여 베시아 베시아는 그 기생 창녀 이런 뜻이 있어요. 베시아 또 뭐가 있었죠? 뭐 그 내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또 안 나는데 우리가 너 그 베시아 베시아 말고 우리가 뭐 그 가늠하지 말라 베비짤 아 베비짤이 베비짤 그런 그 베비짤이가 베비짤이 하면 가늠한 여인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늠 아 기생 여기는 가늠하고 뭐 틀리죠. 아, 틀리네요. 기생하고는 틀리네요. 베시아 베시아를 보았고 그리고 밤에 밤을 지내기로 라는 거죠. 밤을 보내다 비타우나 보내기를 보내기 위하여 그에게로 갔다. 이파드 심손 아이고 커버 가자가 많이 소리를 빠에 러 우니허룰에 딘나이 게레 러 티스 라트버리 소르코 물 도가마 딘나이 두기 버세.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가자의 사람들이 들었고 알았고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를 포위한 거죠. 포위했고 그리고 그 밤 내내 성읍의 성문이요 물독가는 그 큰 대문이잖아요. 물은 그 소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 근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그 성문이에요. 성문 제일 남대문 동대문 할 때 하는 것처럼 물독가 하면 그 성문에서 그를 두키버세 이렇게 매복해서 있는 거죠. 매복하고 있었다. 라티 우니허르레 케이 가리만 기나바네 우니허르레 아파스마 바네 비하노 하미 티니라이 마로. 밤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자. 딘파드 तरह सिम्सन आधा रात सम्म मात्र उच्छनमा पल्टिरहे। 그러나 삼손은 아다랏 하면 아다하면 원래는 반절이잖아요. 아다랏 하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뜻이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밤인데 밤의 중간이니까 아다 밤의 중간이니까 한밤중인 것 같아요. 한밤중까지만 오찬 침대래요. 침대에 뻘띠러해 누워 있었죠. 뻘뻘뜨누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 디니 아다랏마 우케라 서르코 물 도가가 다일라로 두베이 컴바 바르 서베이 톡 딘레 우칼레 우켈레 더 디 아프노 카드 마할레라 헤브론과 사문네코 단라코 타쿠라마 보케라 러게. 네, 그때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읍에 물 돋가네요. 대문에 성문에 더일로 그러네. 이게 문짝이죠 문짝. 문의 문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의 문짝과 두 개의 그 기둥과. 바는 뭐예요? 이렇게 바는 이렇게 우리 한국 영어로 바예요. 바 이렇게 그 빗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가 우켈누 뽑는 거죠. 뽑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어깨 갓 어깨에 짊어지고 할레라 넣었다는 거죠. 어깨 짊어지고 헤브론의 앞에 산의 정상이네요.
꼭대기로 지고 갔다. 네. 아르코 시르삭 사 돌릴라쿠 비스와스카 돌릴라에 픽시닙니다. 자르포드 케이 사마이 파치 심손 소렉코 베시마 보스네 달릴라 나우 바이키 요티 스트리상과 프레마 파세 네, 제가 조금 화면 좀 했고요. 드릴라죠. 드릴라의 배신. 얼마 후에 삼손이 소렉의 골짜기네요. 배시, 다딩 배시, 무슨 배시 그러죠?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퍼스누 빠지다 뭐 이런 뜻이 있죠. 퍼스요 이렇게 차가 그 둘로에 빠지면 메로 가리 둘로 마포시오 그러잖아요. 네. 5절. 반스파드 폴리스티하루카 무키아하루 테스 이스트리라이 베트 거너라이 가이 라 테스라이 바니 틴라이 포카에라 포카에라 수데 기 킬레 티미나이 틴라이 요 툴로 볼딘차 र कसरी हामी तिनलाई काबुमा पारेर बाँधि तिनलाई कैद गर्न सक्छौ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키아는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키어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람. 네, 방백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도자들도 무키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방백들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갖고 왔고 왔다고 해야 되겠죠. 왔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퍼카에러 꼬셔서 꼬드겨서 물어봐라. 즉 뭘 물어보냐면 겔레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그에게 큰 힘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컴부마 까부는 조절 통제 이런 뜻이 있나 봐요. 컨트롤이라는 뜻이 있나요? 까부 네, 맞아요. 컨트롤. 아, 그래. 통제 컨트롤을 해서 묶고 그를 꺼이디마 라크누 꺼이디거르누 구금하는 거죠. 그냥 묶어 가둘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한번 잘 이렇게 꼬셔서 물어봐라. 아미 허렉 바터. 팀미레 잔디가 11,100 시카 파운의 초우 초우 기나 초우가 나와요 이게 초우 파운의 초우 네 파운의 초우 받도록 거니까 파운의 초우 초우 여자니까 초우가 여자여서 그런가요 네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거 좀 어렵죠. 허렉 우리 모두가 각각이죠. 허렉은 각각이에요. 우리 각자로부터 너가 은 에가라니까 천백 시카 은전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각각으로부터 너는 은 천백 시의 은전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세세레 돌릴라레 심손라이 바니 말라이 바누호스 타파이코 모하볼 케마차 라 타파이라이 커세리 반데라 코이트 거르노 소킨차 네, 또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하벌, 큰 힘,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묶어서, 구금할 수 있습니까? 너무 노골적인데, 꼬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 너무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네요. 7절. 4번. 심손레 자바프티에. 에디 말라이 कसैले धनुका सात वटा नसुकेका ताजा तांदाले बाँध्यो भने म अरु मानिस जस्तै निर्बल भइहाल्ने छु
더이하려 될 것이다. 어떻게 그죠? 연약해질 것이다. 뭐 바이할자니 그러잖아요. 당연히 되지 않냐? 뭐 그런 뜻이에요. 바이할. 삼손이 대답하기를 만약에 나를 누군가 더누카 이거 활이죠. 활의 일곱 개에 너스케까 마르지 않는 따자 생줄이죠. 생화살. 우리는 신선한이라고 한게 아니라 생화살 이렇게 하죠. 화살 따라는 화살줄 활줄이라고 그래요. 활줄로 묶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니르벌 힘이 없이 연약하게 될 것이다. 아르토드. तब पलिस्तीहरूका मुखियाहरूले धनुका सातवटा नसुकेका ताजा ताँता त्यसलाई ल्याइदिए र दलिलाले तिनलाई बाँधे।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활의 일곱 개 줄을 어떤 줄이냐, 일곱 개의 활줄인데 마르지 않는 활줄을 생으로 된 활줄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드릴라가 그를 묶었습니다. नौ पद त्यसले आफ्नो भित्री कोठामा मानिसहरूलाई लुकाइराखेकी थिइन् र त्यसले कराएर तिनलाई भनी सिमसोन पलिस्तीहरू तपाईँमा थिए आइ लागे है।그녀가 자기의 방 아니죠. 안쪽 방에 사람들을 루카에 라키코 티 숨겨두었죠. 숨겨두었고 그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에게 말한 것 같죠. 삼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에게 I like it 고의 와 있어 I like it. 와 있다는 뜻이죠. I like you, I like 네. you. 무슨 뜻이 I like you, I like it 고쳐. I like it 거의 와 있어 이런 뜻이죠. 당신 너에게 와 있다. 너한테 와 있어 약간 그런 뜻이죠. 도파민한테 잡으려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와 있다. 따라 네. 따라 딘레 다다하루 아고마 빠레카 손바닥 다가하루 저스테이 지나이디에 러 딘카 볼포 베드 자니에노. 네. 그러나 그가 활줄들을 불에 닿은 썸바트 이게 아마 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 어제 나왔는데 삼의 줄처럼 삼으로 만든 삼베옷 할때그 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에 된 것처럼 불에 닿은 삼베 줄 끈처럼 줄처럼 줄들처럼. 치나이디에 치나우누는 원래는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인데요. 끊어졌다 이런 뜻이고 끊어졌고 그의 힘이 베트 자네나 그의 힘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잔누 왜나 알지 못했다. 네, 베트는 자니에노. 자니에나 그의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네요. 베트가 이게 원래 차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무슨 그 종족을 차별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종족 차별하는 거, 부족 차별하는 거, 계급 차별하는 거. 에드바. 배드밭이라 해가지고 신분 차별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근데 여기서는 비밀, 비밀이라고 나왔네요. 비밀을 알지 못했다. 더스밭. तब दलिलाले सिमसोनलाई भने तपाईँले त मलाई बेकुफ तुल्याउनु भयो र मलाई झुट बोल्नुभयो। 네, 그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배벅굽은 어리석게 멍청하게 이런 뜻이네요.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यसपल्ट भन्नुहोस् तपाईँलाई कसरी बाँध्न सकिन्छ।
이번에는 말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말하소서. 당신을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तिनले त्यसलाई भने, यदि कसैले मलाई कहिल्यै नजलाएका नयाँ डोरीहरूले कसेर बाँध्यो भने म अरू मानिस जस्तै निर्बल भइहाल्नेछु।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 쩔라오는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러잖아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줄들로 거세라. 거스는 이렇게 꽉꽉 조인 거죠. 탄탄하게 묶는 거예요. 탄탄하게 묶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니르발, 힘없이 약하게 될 것이다. 바로거든. 예세일에 돌릴라레 노야 도리허루 레아이라 딜라이 반디. 그래서 이래서 이러므로 드릴라가 새로운 줄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를 묶었습니다. त्यस बेला पनि मानिसहरू भित्री कोठामा लुकी बसेका थिए।이게 뭐야? 아까 나오는 배부북 구프 배 배버 배버굽 배버굽이 그 여 배부고. 배버굽이 네. 드릴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삼손이네요. 삼손이 계속 바보처럼 그죠? 바보처럼 숨어 있는데도 모르고 자기 비밀을 다 사람도 얼마나 솔직한지 여기서 배워야지. 그때도 솔직함이 안 사람들이 나타나. 안쪽 방에 안쪽에 있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까 매복해 있었습니다. 네. 더보 त्यसले कराएर भने, 심손 폴리스티하루 तपाईमाथि 아이 लागे है।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소리질러 말하기를,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너에게 와 있어. तर तिमीले आफ्ना बाकुराका डोरीहरू धागो जस्तै चुडाइदिए।그러나 그가 자기의 빠꾸라, 이렇게 팔뚝이죠, 팔을 묶었죠, 그 꽁꽁, 꼬세려 반내고, 묶어있던 끈들을 다 고졌어요. 그냥 실처럼, 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처럼 쭈나이디에, 쭈라이디에 이렇게 끊어버렸다. 네, 테라포드. 페리 돌릴라레 딘라이 아니, 떠파인데 떠 어제 이번이 말아이 베버코프 둘레이 라쿤 바이코 사, 러 말아이 주 볼데이 호논 사. 다시 드릴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도 아직도 나에게 배꼽, 나를 배꼽 배버굽 바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भन्नुहोस् तपाईँलाई कसरी बाँध्न सकिन्छ? 말해 주십시오.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습니까? तिनले भने, मेरो कपालका सातवटा लट्टालाई तानमा बुनेर किलाले कसेर राख्यो भने म अरू मानिस जस्तै निर्बल भइहाल्नेछु। 조금 문장이 어렵네요. 단어들이 어렵네요. 그가 말하기를, 나의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에 일곱 개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곱 개를 묶은 것 같아요. 일곱 개를 헝클어진 머리카락, 럿다라는 뜻이 헝클어진 상태라고 하네요. 럿다, 흐트러진 머리, 나의 일곱 개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배틀에 짜는 거죠. 분노, 분내라. 배틀에 짜서 길랄레, 길랄은 이렇게 말뚝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뾰족한 것을 길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뚝, 그 우리 레위서에서 성막을 칠때 길랄은 그런 길랄고, 어떤 못도 길랄라고 하잖아요. 이게 뾰족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길랄로, 길랄을 가지고 못으로 말뚝으로 거세라 꽉 조여서 듣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줄을 이제 조일 때 옛날에는 거기다가 뭘 이렇게 한 가지 넣어가지고 그걸 자꾸 돌리면 그게 막
탄탄해 꽉 조여지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하게 될 것이다. 네. 예세일레 조더퍼드 예세일레 디니 수타 딘코 코팔카 사토타 러타라이 타네로 탄마 부네로 길라레 거세라라키. 그래서 그녀가 아, 그가 잘 때 딘레 디 수타 아 그가 잘 디니 수타 아 디니 수타 그러니까 이게 띠나고 띠니하고 어쩔 땐 띠니가 여자 같게 느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띠인 띠수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띠수타 하면 안 돼요? 띠니수타 해야 돼요? 띠수타 띠니수타 띠수타 하면 띠만 나오면 약간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 띠가 쓰는 거 디수다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거고 아, 디니 하면 한 사람인가요? 어, 그가 잠잘 때에 그를 그가 그녀가죠 여기서는 띄었을래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그 일곱 개의 어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딴마 보내러 베틀에 짜서 배틀 원래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시 배틀에 넣어가지고 짜죠? 어쨌든 아, 네 배틀 짜는 것처럼 짜는 거겠죠. 딴 배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못을 뭐 이렇게 길라로 말뚝으로 꼬세라 라키 아주 꽉꽉 조여서 묶어둔 거죠. 아니 페리 데슬레 거라이로 바니 심손 네. 그리고 다시 그가 소리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삼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에게 와 있어. 이니 닌드라바토 자기 로탄 섬에 길라 우칼리디에. 그가 닌드라는 잠이죠. 잠. 잠에서부터 자그 잠을 깬 거죠. 깬 거. 자가로호 하면 깨어 있으라 그런죠. 자가로호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런. 자게 하면 일어났어. 일어났고 그리고 딴서멧 그 배틀과 함께 있는 함께 그 말뚝을 우클리디에 아 말뚝을 박았나 보다. 이렇게 땅에다가 박았나요? 뽑아버렸습니다. 네 아마도. 머리를 땅에다가 파인 뜯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아마 깨지 않을까? 뭐라고요?